안녕하세요.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이입니다. 네, 오늘은 벤츠 엔진 예열, 엔진 예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엔진 예열은요, 벤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BMW나 아우디나 뭐 국산차나 전기차나 에어서스 달린 차도 꼭 예열이 필요합니다. 네, 쉽게 말씀드리려면 뭔가 이렇게 달려 나가려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달리는 거죠. 그래야 몸에 무리가 없고요. 네, 기계도 마찬가지고요. 큰 틀에서 보면 달리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일반 가솔린차, 디젤차는요, 엔진 ECU가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과 냉각수, 파워 오일, 브레이크 오일, 진공 펌프 뭐 그런 거를 모터나 펌프를 통해서 빠르게 회전시켜서 준비하고요. 네, 요때 그 차량은 RPM이 한 1000에서 1200 정도까지 RPM이 올라가고요. 네, 그리고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가 한 바퀴 다 돌았다. 준비가 다 됐다. 그러면 RPM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 뭐 RPM이 한 5, 600, 뭐 700까지 내려오고요. 네, 그러고 나면 이제 출발하셔도 됩니다. 네, 예전 기계식은 예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. 네,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거는 다 전자식 엔진입니다. 네. 요런 거 ECU가 알아서 다 컨트롤 해주고 준비하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예열이 다 됩니다. 네,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한 바퀴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출발해야 되고요. 네, 요거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밟아 제끼면 사랑의 배터리가 고장나 버립니다. 네, 에어서스 달린 차도 마찬가지고요. 바람주머니에 공기를 좀 채우고 가야 되는데 요거 뭐 채우지도 않고 막 달려 제끼고 뭐 방지턱 막 지나가고 그러면 뭐 고장이 빨리 나겠죠. 네, 이런 거는 요즘 차도 예외는 없고요. 네, 새 차일수록 요런 거잘 지켜주시면 고장 안 나고 오래 탈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보여드릴게요. 네, 시동을 걸면요, RPM이 1000 조금 넘게 오르고요. 네, 우리는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엔진에서는 엔진오일 펌프가 뭐 워터 펌프나 파워 펌프나 브레이크 펌프나 뭐 진공 펌프 그런 게 열심히 회전을 하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나면요, RPM이 슬슬 떨어집니다. 네,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. 네, RPM이 500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출발하셔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름에는 공기 밀도가 낮아서 시동 걸자마자 세컨더리 에어펌프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엔진 내부에 카본 안 쌓이는 고급차에만 돌아가는 기술입니다. 아유, 근데 이게 좀 시끄럽네요. 네, 안에 쇠로 된 선풍기가 달려 있습니다. 네, 요거 정상이고요. 쌩 소리 나는 거. 생으로 바꾸면 좀 조용해집니다. 네, 뭐 그동안 특별히 할 거는 없고요. 음악을 들으시든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시면 됩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린 거 요런 거 사소한 듯 중요한 거잘 지켜주시면요. 잘 고장 안 납니다. 한마디로 돈안 들어가는 겁니다. 네, 후열은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고요. 내리기 전에 짐 챙기면서 똑같이 한 30초 정도 이따가 내리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벤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벤돌이 TV였습니다.